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자, 방어 라인을 다시 어떻게든 다시 구축을 해야겠죠. 거대하게 형성된 돌파구를 갖다가 어떻게든 투서 막는 것이 급선무였는데요. 대관령을 지켜야 됩니다. 강릉이 또 우리 국군 1군단의 주 보급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강릉에 비행장이 있습니다. 네. 또 공군 지원에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적이가 뚫리면은 동서를 관통하는 동맥이 끊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이 빨리 막아야 됩니다. 또 한 군데 중요한 곳이 홍천에서 인제로 올라가는 그쪽 길입니다. 네. 그쪽은 10군단에서 미군 2사단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고지 전면에는 철조망도 쫙 이중으로 깔아놓고 당연히 지뢰 심고 천장이 있는 그 유계 벙커를 갖다가 23개를 갖다가 아주 단단하게 만듭니다. 뽀 하면서 대규모 공격이 시작이 됐는데 화력전으로 맞서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 병력 유계호로 다 들어가 하고 중공군이 바짝 다가오는 게 보이니까 머리 위로 당장 진내 포격을 해주세요. 아 그냥 우리한테 쏴. 그래서 이날 밤에 근접신관 장착한 포탄을 1만 발을 쐈습니다. 우와, 이 전투가 뱀플리트 사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5차 5월 공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서부 전선에는요, 중공군 19병단과 북한군 1군단이 자기네들이 주공인 척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유엔군이 중동부 전선으로 이 증원되지 못하도록 움직일 것 같긴 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차 5월 공세의 주공 방향이 동쪽 산악지대다 보니까 이제 중공 입장에서는 공격하기 전에는 마치 서쪽이 주공인 것처럼 막 이렇게 기만을 했어야 됐고 공격을 하고 있는 도중에는 어떻게든 유엔군 증원 병력이 동쪽으로 못 가게끔 붙잡아돕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혈리가 확 뚫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 가운데 공격을 하게 되는데 네. 거기가 이제 북한강하고 홍천강이 만나는 이제 그 지점에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공격을 퍼부은 중공군이 19병단 에하의 63군 이제 3개 사단인데요. 여기서 막고 있던 우리 부대가 국군 6사단이었던 거예요. 이 사창리 전투에서 대패한 다음에 노대임선의 용문산 일대를 점령하고 방어에 주력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이게 이제 분행 중 다행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전력은 크게 막 줄진 않았어요. 워낙 신속하게 번개같이 퇴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육군 본부에서도 빠르게 병력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네. 대구에 있는 보충대에서 한 1,000명 정도를 병력을 채워줘가지고 당시에 이제 육사단 같은 경우는 한 88% 정도의 병력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역시나 문제는 무형 전투력이에요. 여기서 사창리 전투 여파가 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기가 완전히 다운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 입장에서는 이건 불명예스럽잖아요. 그렇죠. 창피하잖아요. 철수하는 과정 중에서 옆에 있는 미군들한테도 욕도 많이 먹고 미 지휘관한테도 왜 이렇게 못 싸우냐 이런 소리도 듣고 너희 또 그러냐? 또 그러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래도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 되게 강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연대장도 바뀌고 뭐 대대장도 바뀌고 이런 과정 중에서 사단장이 가가지고 앞으로 너희들 도망치지 말아라. 지금부터 이제 나가 죽을 생각으로 싸워라. 이제 우리한테 마지막 기회가 왔다. 진짜 여기서는 한번 뭐 잘 싸워보자. 명예 회복해보자. 전반적으로 장병들도 그런 마음이 이제는 막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극단적으로 보여준 어떻게 보면은 모습이 저런 식으로 띠를 매는 거예요. 네. 결사!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띠를 메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저기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장병들도 마음을 잡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지금. 청성과 저 빨간 결사 글씨가 대조가 되는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제. 네.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중공군의 공세가 임박해 온다, 정황들이 들리니까 육사단은 원래는 용문산에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주저항선이 용문산 일대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한 개 연대를 약 한 15km에서 20km 정도 올려 보냅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북한강, 홍천강이 있었던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 지점에서 공산군이 도하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건너편에 교두보를 확보하면은 정말 이제 방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천에서도 뭔가를 좀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2연대를 이 지역으로 이제 추진 배치를 시켰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연대 역할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GOP입니다. 제너럴 아웃포스트, 일반 전초예요. 그러니까 네. 역할은 뭐냐면 정찰하고 감시하고 이제 경계하는 정찰 기지로서의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 지금 앞으로 보내고 뒤에 네. 본대를 남겨놓는다라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노넴선에서 국군 6사단이 자리에 있는데 2연대만 돌출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사지에 있는 듯한 느낌도 좀
있고 근데 이게 밴플리트 사령관의 방침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밴플리트 장군이 4월에 이제 중공군의 4월 공세를 격퇴한 이후에 전원 분석을 좀 해보니까 중공군이 병력은 많아도 화력이나 장비가 열세이다 보니 강화 진지에 있는 일개 연대가 방어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서부전선의 국군 1사단부터 중동부전선의 미 해병대 1사단까지 각 사단별로 주방어선에 이제 2개 연대 내지 3개 연대를 두고 주방어선에서 한 15km에서 한 20km 정도 돌출한 곳에 1개 연대를 전진 배치해서 강화 진지를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보통은 네. 앞에서 주로 전투를 하고 예비대를 남겨놓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오히려 앞에 예비대를 놓고 뒤에 주 부대가 있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뒤를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대는 오히려 시간도 벌어주고 뒤에 있는 방어 부대가 방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을 만들어주자라는 계획인 거죠. 그렇죠. 보통 삼각편제 활용할 때 앞에 2개 연대, 뒤에 1개 연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놓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역발상을 한 거고 이걸 8군 전체에다 적용을 해서 이게 중공군에게 굉장히 유효하다는 걸 입증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임무를 보면은 이런 전제 조건을 달아요. 적이 전력으로 공격에 오기 전까지만 해라, 고수해라. 그러니까 전력으로 다 오면은 도망치라는 겁니다. 뒤로 빠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사단 같은 경우는 이 밴플리트의 지시를 사찰리 전투에서 패배 때문에 사수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장도 신임 연대장이었던 송대우 대령한테 사수를 암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대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빠질 생각 안 하고 끝까지 싸울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 압도적 병력이 밀려들 거거든요. 근데 15에서 20km 앞에 그것도 끝까지 사수한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게 좀 사실은 이해가 안 가서 이건 현장에 가서 보면 좀 다른가요? 조금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그럼 현장을 안 가볼 수가 없죠. 그렇네요. 우리 심중령님이 강조해온 얘기 있죠. 현장에 답이 있다. 전초기지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 지금 육사단 2연대 1대대가 방어하고 있던 지점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이제 북쪽인데요. 저기가 이제 북한강입니다. 그래서 저 더 뒤쪽으로 산을 넘어서 또 북한강에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부대들이 어떻게 보면 수색도 하면서 적정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1대대는 여기서 이제 방어 진지를 구축하면서 네. 이제 도하는 적을 막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었죠. 네. 2대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당시에 우럽산이라고 불렸던 산인데 고지군 위주로 세 개의 중대가 이제 원형 방어 진지를 형성하고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많은 강변에서도 위치를 여기를 잡고 방어를 하려고 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지역이 북한강 쪽으로 돌출된 지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도하는 적에 대한 화력 유도를 하기에도 용이했고 또한 우측에 있는 1대대의 철수를 엄호하기에도 매우 중요한 위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대대의 위치랑 비교했을 때 여기 약간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사단으로 가는 보급로를 여기서도 커버할 수 있고 네네. 이제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중공군 입장에서 이 북한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보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중공군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강 서안에서 계속 북한강 줄기를 따라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그들에게 닥친 문제는 여기를 또 건너서 더 남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여기에 이제 가평대교죠. 이게 다리가 있긴 한데 그 당시에는 다리가 없었고요. 네. 건널 수 있는 수단은 사실 목선이나 아니면 보트 등을 이용해서 이제 건너야 되는 상황인데.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네. 그러니까 저 당시에도 청평댐이 있었기 때문에 수심이 꽤 깊은 상황이었거든요. 강행 도하가 불가능하고. 그리스에 불 있었으면 진짜 좋았겠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국군의 배치가 너무나 절묘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건너려고 하니까 저기 아까 우리가 갔던 데인데요. 저기 2대대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 산이잖아요. 그래서 딱 건너는데 국군이 이제 뻔히 보이는 그런 위치.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서 중공군은 어떻게든 여기서 도와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원래 이걸 가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처음부터 그냥 하천선 방어를 하지 않았을까? 자연 장애물을 이용해가지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인접 사단과의 협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단들이 노네임선을 방어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부대들과의 그 선을 연결시켜야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저항선은 영문산에 놓고 한 개 부대만 앞으로 보낸 건데
그 부대가 딱 가서 보니까 하천선 방어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방어 면적 자체가 대단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배치를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보면은 중공군이 건너오는 그쪽을 보면은 고지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중공군 같은 경우는 고지를 정확해놓고 건너편을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일선으로 배치를 했다면 강약점을 딱 보고 약점으로 그냥 쉽게 넘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적은 병력으로 넓은 면적을 커버해야 되다 보니 오히려 사단의 주력 부대로 내려갈 수 있는 그 주요 길목, 목을 잡아놓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중국은 그쪽으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방어하다가 적당히 싸우다가 빠져나가는 게 더 합리적일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힌 이현 대장님의 전략 요충지 선택이 굉장히 네. 그렇죠. 직접 보니까 네. 와, 방어하기 너무 좋은 지평리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저걸 애워싸서 공격을 해야 되는 중국군 입장에서는 지평리는 맨 땅으로 뛰어 들어가는데도 못 들었는데 네네. 저긴 강 건너 들어가야 되는 느낌이잖아요. 강 건너 고지들. 야튼 고지들. 강 건너 고지들. 난이도가 진짜 높네요. 그럼 중공군은 저기를 어떻게 건너요? 중공군이 물론 뭐 주변에서 나룻배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최대한 모아갖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도하는 지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유엔군 공군이 활동을 해서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건너는 경우도 많지가 않고 야음을 틈타서 겨우 뭐 그냥 그렇죠. 이 헤엄치고 뭐 짊어지고 겨우 건너거나 또 저기 청평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청평댐을 통해서 또 건너왔습니다. 아, 댐으로. 네. 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건너는 곳이 뻔해요. 네. 그래갖고 그렇죠. 계속 그 지점을 향해서 아군이 엄청난 폭격을 때려대갖고 이 도하 와중에도 큰 피해를 계속 입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 5월 18일 날 홍천강 유역에 이제 진지를 구축해 놨던 아군 이연대 일대대가 가장 먼저 이제 중공군의 공격을 받게 되죠.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가평군 사랑면 미사리 일대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용문산 전투의 흔적이 남아 있는 전적지입니다.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강이 홍천강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방향으로 따지면 북쪽 방향인 거죠. 그래서 더 북쪽 저기 있는 산을 넘어가 보면 북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강과 홍천강은 이렇게 가다가 결국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방향은 여기서부터 이제 서쪽 방향인 거잖아요. 저 일대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지금 보이는 이곳에서 6사단 2연대 1대대가 이 홍천강을 넘어서 공격하는 중공군을 감시하고 정찰하는 임무를 받고 이제 여기 일대에 배치가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강 대안에 바로 배치되어 있는 이 능선부터 시작해서 저기 뒤에 있는 산지 위주로 당시 이제 일대대가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대대가 여기서 어떻게 싸우나요? 네. 일대대는 이제 이 주변에 진지를 배치를 해서 강력한 화력 지원을 바탕으로 전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네. 약 3시간이 넘는 혈전을 통해서 이 지역을 방어했고요. 네네. 그 이후에는 중공군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후방으로 지연 방어를 펼치면서 연대 본부가 있는 나산 지역으로 철수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도하를 계속 저지하는 네. 이런 방어를 하다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온 다음부터는 이제 접전을 펼치면서 네. 결국에는 이제 뒤로 가면서 지연 방어를 했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단하네요. 도망친 게 아니라 어떻게든 계속 싸우면서 끝까지 갔던 거잖아요. 예. 계속 도하는 적을 피해를 주면서 뒤로 빠지니까 적은 시간은 오래 걸리고 피해는 많이 입고 근데 앞에 전초기지에 있는 단단한 방어선은 지키고 있고 네. 이게 과거와 다른 것이 과거에는 중공군의 집중적인 공격을 한번 맞으면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렸는데 네. 이번엔 제대로 된 지연 방어가 이뤄졌다는 게 용문산 전투의 큰 차이인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 종류의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을 해보면 단단한 완제된 편제의 부대를 정면으로 탁 맞으면 서로 간에 접전이 이루어지면서 서로가 조금씩 피해를 입으면서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축차적으로 피해를 조금씩 조아놓으면 완제된 편제 대 피해를 입은 부대가 탁 부딪히는 순간 네. 한쪽이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네.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연 방어가 그러한 효과를 확실히 보여주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진지를 편성한 곳을 한번 이제 가볼 텐데요. 네. 네. 거기가 장관입니다. 가보면. 네. 저희는 지금 6사단 2연대 3개 대대가 함께 모여서 이제 끝까지 싸웠던 현장으로 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쪽 방향이 이제 북쪽 방향이 되겠고요. 저희 길로 이렇게 쭉 나 있는 저 뒤 언덕 넘는 그 길이 이제 남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사실 이제 사단의 주 보급로가 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저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사단의 2개 연대가 위치해 있는
사단의 주저항선으로 이제 이어지는 길인 거죠. 저 길은 당시에도 유일한 사단으로 가는 보급로 이제 접수로였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대대가 어떻게 배치가 됐냐면은 제가 왼쪽 가리키고 있는 이쪽이 이제 353 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가 이제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 산을 넘어가 보면 당시에 나산 또 보리산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네, 그래서 몇 고지입니까 거기가? 한 627고지 정도. 아 높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길 저 뒤로 보면은 하나 또 등성이 넘어서 좀 높은 데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가 이제 427 고지입니다. 저 뒤에 탑 있는 네. 거. 네. 거기 1위대가 배치되어 있는. 그래서 이쪽에 왼쪽에 보이는 이제 353 고지 같은 경우는 3대대가 지금 방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나산 일대에서는 우리가 봤었던 홍천강에서 방어하고 있었던 그 1대대가 와서 여기서 방어 진지를 형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 뒤에 있는 427 고지에는 2대대가 아까 우리 북한강을 지키고 있었던 그 2대대가 와서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딱 서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세 개의 대대가 원형으로 이제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 대대도 이제 중대가 원형 방어를 또 형성을 하고 네, 있습니다. 길을 두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지 거의 원형으로. 완전 저 십자포화를 쏟아볼 수 있는 위치네요. 맞아요. 여러분들께서 여기 딱 길을 딱 보세요. 이 개활지 일대를. 제가 중공군이라도 이쪽은 감이 못 올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딱 막고 있고 끝에서 또 딱 틀어막고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사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중공군은 철저하게 이 두 곳이 바깥쪽에서 어떻게든 여기를 점령하려고 외곽으로 이렇게 쌓으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 개 대대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원형 방어를 할 수 있었던 모습이 전개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적은 산계에서 퍼져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느낌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 사실 여기서 중공군이 거의 압도적인 병력이었잖아요. 중공군 같은 경우는 그때 세계 사단이니까 한 2만 5천 명 병력이 들어왔고 네. 우리는 뭐 연대 병력을 한 3, 4천 정도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우리보다는 6배에서 8배 많은 병력이 들어온 건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막아냈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네.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뭐냐면은 여기 들어온 63군 어디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예. 63군? 춘계 공세의 시작을 알렸던 네. 설마리 전투의 한번 네. 네. 그 격전을 담당했던 부대가 63군이에요. 네. 그 글로스터 대대를 전멸시키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던 부대가 바로 63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개 군이라지만은 완벽한 일개 군의 수준은 아직 아니었고 네. 네. 그때 거의 한 7, 8천 명 정도의 피해를 이미 그때 입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뭐 2만 2천에서 2만 3천 뭐 그 네. 정도 보는 게 오를 것 같고 그러니까 내상을 어느 정도 입은 상황에서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채 여기 와보니 또 글로스터 대대 못지않게 지금 아니면 한국군이 이렇게 저항을 하지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죠. 자 국군 6사단 2연대를 내워싼 중공군의 공격 예전 같았으면 조마조마하고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달라진 6사단입니다. 5월 19일 새벽으로 가겠습니다. 네, 5월 19일 새벽이었습니다. 중공군의 전형적인 인해전수식 재파 파상 공세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1개 연대 정면으로 2개 사단을 투입했어요. 대단히 낙관적으로. 야, 이 밀었으니까 끝이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2연대가 원형 방어 태세를 구축한 이 나산 일대가 방어하기가 굉장히 좋은 지형이에요, 사실. 소위 일단은 횡격실 능선상의 방어 진지를 구축할 수 있어요. 이게 횡격실 능선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호텔 같은 거 우리 관광 호텔 유명한 데 가보면 쫙 옆으로 펼쳐 있잖아요. 호텔이. 그래서 네네. 객실이 이제 횡으로 쭉 펼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능선에 횡으로 쭉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중공군 입장에서는 저기 중에서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다음에 가다가 어느 한 군데에 집중을 하더라도 양쪽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굉장히 힘든 지역이 맞습니다. 중공군 입장에서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웠죠. 거기다가 미 공군하고 인근에 있는 7개 포병대대가 여기에 화력 지원을 하는데 19일 하루에만 3만 발을 퍼붓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네. 벤클리트 차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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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보다 더 퍼붓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국군 6사단, 사창리 전투 때 이 사실은 화기들을 많이 가져가지 못하면 사실은 파괴라도 해야 되는데 파괴도 못하고 패퇴를 했었는데 포병대대가 없는 상태 아니었어요? 그 인력은 다행히 사창리 전투 당시에 우리 포병대대가 장비들은 다 상실했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기간 요원들은 다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곡사포 18문을 그대로 받아와서 그대로 재편성을 바로 완료를 한 상태였습니다. 아, 거기에 이제 더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미 구군단장도 6사단 방어 지역을 좀 강화해야겠다고 판단을 해서 92포병대대를 6사단에 배속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전방에 돌출되어 있는 2연대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2연대는 주방어선에서 15km 이상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 주방어선 기준으로 이렇게 배치된 포병들이 지원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죠. 사정거리가 닿지 않나요? 그렇죠. 사정거리가 안 닿습니다, 여기까지. 네. 그래서 미 구군단에서 이제 국군 2연대를 좀 지원하기 위해 포병부대를 하나 별도로 편성하기로 합니다. 아. 이게 린디루 임무부대로 알려져 있는 포병부대인데요. 6사단에 배속되어 있던 92 포병대대 A포대, 그리고 105mm 자주곡사포를 가지고 있는 987 포병대대 A포대, 국군 27 포병대대의 또 1개 포대를 이렇게 배속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한 개 포대는 155mm도 들어왔죠. 네. 92 포병대대 A포대가 155mm 자주곡사포를 가진 155mm도 배치가 됐어요? 이게 딱 거리에 의미가 있는 것이 영문산에서 그렇죠, 이 427 고지까지 대략 한 10km 정도 돼요. 네. 네. 근데 우리가 105mm 포의 사정거리가 대략 한 10에서 15km 정도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후방에 배치된 견인포는 견인포는 앞으로 밀고 나가서 쏘기가 어려우니까 사정거리가 애매하게 안 닿아요. 그런데 자주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더 밀어붙여서 쏠 수가 있으니까 105mm도 가능하고, 그리고 155mm는 사정거리가 한 20km 이상 넉넉하니까 저 후방에서도 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가세함으로써 다소 좀 멀지만 원활한 화력 지원이 가능했던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린디리 부대는 어디까지 간 겁니까? 외수임리까지 진출을 하는데요. 이 외수임리가 현재 그 서종 IC 양양고속도로 가시는 그쪽에 그 인근까지 진출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연대 지원하면서 특히 린디르 부대가 활약을 한 게 이제 청평댐으로 이제 중공군이 중장비를 도하시키고 또 병력들도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타격을 했습니다. 155mm를 얻어맞으니까 중공군은 2연대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벌써 날아온 포탄에 피해를 입으면서 건너가는 거죠. 어느 정도로 시달렸냐면은 나중에 6월 정도에 중공군 포로들이 잡힌 포로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미군은 곡사포를 기관총처럼 자동으로 쏜다면서요. 그걸 좀 보여주세요. 2연대를 보기도 전에 155mm와 105mm의 힘이 툭툭 떨어진 중공군. 본격적인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제8식 공격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공군도 여기가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끝없이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릿수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2연대가 점점 작전 지속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2연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중공군도 훨씬 더 당황한 상태였어요. 왜냐? 분명히 앞에 보니까 1개 연대밖에 없어요. 그것도 미군이 아니고 한국군 1개 연대만. 근데 여기다 지금 얼마나 집어넣었어요? 2개 사단. 2개 사단을 밀어넣었잖아요. 그러면은 끝나야 되는데 이게 돌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 사단까지 전부 다 밀어넣자. 그래서 전부 다 밀어넣어서 여기를 돌파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다 밀어넣습니다. 그냥 완전히 밀어넣어요. 이때 중공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인해전술을 하는데 포탄에 두드려 맞잖아요. 포탄을 두드려 맞아도 시체를 밟고 계속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군 6사단 2연대가 책임지고 있는 방어선은 그야말로 이제부터는 막 피아가 혼재돼 있습니다. 피아가 뒤섞이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죠? 그때부터는 그냥 백병전이죠. 그렇죠. 백병전이 시작됩니다. 이런 일이 20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20일 이쯤 되면 제2연대가 이제 거의 고립된 상태에 빠지죠. 완전히 포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포위 됐다고 생각한 이때쯤에는 중공군이 아 드디어 2연대를 포위했구나, 걔네를 완전히 소탕하고 이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중공군도 피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둔화됐어요. 그리고 중부전선에서 이미 연합군하고 우리 국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 제1하고 9군단이 문산포천 춘천을 연결하는 이제 이른바 이제 토피카선으로 공격하도록 이제 지시를 합니다. 노네임선에서 이제 밀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중공군은 이제 오, 큰일 났다 이래서 저 2연대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군 6사단장은 이제 상급 부대의 명령을 받고요. 예비로 있었던 19, 7연대한테 이제 즉각 공격 지시를 내리죠. 전반적인 반격이 이루어지는 시점이었어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연대를 겨우 포위해서 이제 섬멸하고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중공군한테 갑자기 예상치 못한 대규모 연합군 병력이 옵니다. 1개 연대를 뚫고자 지금 2만의 사단을 밀어넣었는데 저쪽에서 2개 연대가 온다고? 네. 이런 느낌이죠. 자, 이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보면 은 지금 이 시점이 진짜 그 중공군의 춘계공세 파도가 거의 정점에 왔습니다. 밴플리트는 그동안 이제 계속 동부전에서 크게 뚫리긴 했지만 은 지연방어를 해오면서 계속 반격의 타이밍을 보고 있었어요. 당연히 우리 6사단 입장에서도 앞에 2연대 전우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당연히 이 뒤에 2개 연대가 빨리 나가서 구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밴플리트가 계속 막았습니다.
너희들 독단적으로 나가지 마라. 좀 기다려. 라고 했는데 19일 그렇게 큰 전투가 일어나고 딴 데도 보니까 중공군의 공격력이 현저히 둔화된 게 보이니까 앰플리트가 19일 밤에 총공격의 시점이 다가왔다. 자, 내일 아침부터 1군단과 9군단 다 전진 한꺼번에. 손에 손잡고. 핸드 핸인 핸드. 숄더 투 숄더 하면서 다시 밀고 나간다. 근데 이때 딱 63군의 상황이 아주 난처하게 됐습니다. 원래 63군이 상대해야 될 부대가 우리 6사단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서쪽에는 국군 2사단이 있었고요. 동쪽에는 미 7사단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9군단의 3개 사단을 상대해야 됐는데 잠시 63군이 정신줄을 놓은 겁니다. 한 개 연대를 상대하고 있었어. 이 연대가 열심히 치열하게 방어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63군의 약간 오판을 불러일으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6사단의 주력이 갇혔다고 생각하고 야 좀만 밀어붙이면 얘네 포위 섬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좀 무리를 해갖고 189사단과 187사단이 얘네들 남쪽에서 포위하려고 이렇게 쫙 밀고 들어왔는데 아니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역포위 당하게 생긴 거야. 그렇죠. 용문산엔 진지에서 출발한 6사단은 좀 고전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날 한 저녁 때쯤에 돼서 드디어 이 연대와 다시 접촉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참 이때 보면 타이밍이 절묘한 게 20일 정도 되면 이 연대가 박격포 같은 이런 공용화기 탄약들이 거의 다 고갈돼 가고 보병대 소화기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평이 전투 마지막 날처럼. 아, 예. 근데 중공군이요. 네. 항복을 의외로 또 잘하잖아요. 항복 많이 합니다. 실제로 네. 나중에 나와요. 항복 의외로 네. 잘하잖아요. 네. 네. 빠르게 포위 작전을 좀 연합군이 진행을 해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아직 뭐 그 수준까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 그렇죠. 했는데 조심스러운 게 네, 조심스럽게 아직은. 우린 아직까지는 네. 딱딱딱 통제선 지켜가면서 가고 있는데 네. 중공군은 이때 사실 굉장한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네. 겁니다. 그 남양주 쪽에 64군이 있었어요. 근데 남양주 쪽에서는 미군 24사단이 쭉 올라가니까 64군이 갑자기 이쪽에서 퉁 튕겨나가면서 63군과 64군 사이가 갑자기 뻥 뚫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63군 입장에서는 이거 가만 보니까 지금 우리 우익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런 상황이 관찰이 되니까 야 지금 6사단 저거 상대할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이러다 다 죽어. 잘못하면 까딱하면 더 거대 포위망이 형성돼 버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용문산에서 우리 국군 6사단의 방어를 통해서 설마리에서 이미 한번 큰 피해를 입었던 63군은 여기서 또한 3,000명, 4,000명 정도의 그렇죠.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서 전력이 2만 명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3분의 1 이상 이제 손실된 상태에서 그래서 21일 새벽부터 63군이 자발적으로 6사단과의 접촉을 다 풀어버리고 쫙 홍천강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로써 네. 지난 3일 동안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던 용문산 전투가 드디어 이 우리 6사단의 방어 성공으로 딱 귀결이 되는 겁니다. 특히 또 이제 중공군 입장에서는 더욱더 철수가 어려운 게 뭐냐면 자연 장애물 하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는 부교 같은 것도 만들어서 조직적인 철수가 가능하게끔 돼요. 근데 얘들은 군수 물자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겁니다. 자연 장애물이 엄청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렇다면 이게 철수할 때 그럼 제대 단위가 무너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될 거. 폭격입니다. 아. 그렇죠. 하늘을 보면서. 네, 그러니까 대규모 단위로 도망가치기도 어려운 거예요. 너무 눈에 띄면 폭격에 맞거든요. 유엔군의 방어 계획은 완벽하게 들어맞았고요. 국군 6사단은 본인들의 실추됐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국군이 진짜 이제 전투에서도 우리가 네. 중공군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좀 큰 계기가 됐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전투를 보면은 정신적인 측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원형 방어를 해가면서 포병 화력을 계속 지원받았다, 네.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미 고문당 같은 경우도 전투 과정 중에서 육사단 2연대 그만 싸우게 하고 주장선으로 철수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조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하지 않고 그 주요 길목에서 끝까지 싸웠던 네. 그 2연대의 분투.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중공군으로 하여금 2연대가 사단 주력으로 오판하게끔 만들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이제 모여서 결국에는 어떤 정신력, 그리고 화력, 그리고 무모할 수 있지만 대단히 어떤 기발한 그런 전술, 이런 게 다 조합이 돼서 국군이 어떻게 보면 이 승리로 네. 이끌어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연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처음에 결사하고 다 갔을 때는 다 그런데 시간 지나서 또 포위되면은 사람이 또 무섭잖아요, 사실. 근데 이번에는 그 결과가 달랐던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조직이 와해되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상황은 비슷한데 결과는 달랐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무엇보다도 지휘관이 뭘 통제해야 되냐, 공포를 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특히 그 나상 일대로 철수했을 때 보면은 연대장 같은 경우도 거기 함께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냐면 병사들 중에 싸우는 입장에서 어차피 뒤에는 또 누가 받쳐주고 있어요. 우리 동료들이 있기 네. 때문에 우리가 해서 믿고 싸울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물론 우리가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겼기 때문에 이긴 요인은 뭐 정신력이었다, 뭐 화력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싸우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사실 정확하게 알기가 힘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불의 장막에 뜨겁게 된 중공군 반격의 타이밍을 확실하게 잡았어요. 중공군 전체 이 내부에서도 뭔가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징후는 당장 계속 이 혈기를 넘어서 남진을 해오던 대관령까지 밀고 오던 구병단 지역에서도 감지가 됩니다. 이때 그 구병단 사령관이 누굽니까? 우리 장진호부터 계속 봤던 네. 그 쑹스룬이 그 상황이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반격에 휘말려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물러서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쑹스룬과 이제 뭐 3병단, 19병단 사령관들도 다 이렇게 상신을 하니까 네. 퐁뚜아이도 21일에 오전에 마오쩌둥한테 연락해서 충분히 성과를 거뒀으니 이제는 퇴각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마오쩌둥도 그래 그동안 수고했으니 이제는 공격을 중지합시다 이렇게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21일 드디어 중공군 전체가 춘계 공세를 중지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퇴각한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수고한 것 치고 너무 많이 작살이는데. 아니 뭐 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우리 잘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물러난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중공군 수뇌부에서 굉장히 희망적인 사고를 작동하고 그쵸. 있었어요. 네. 충분히 피해줬으니까 안전하게 퇴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단계적인 퇴각 계획을 세워요. 일단 지금 3개 병단들이 1개 군식을 어모부대로 남겨놓고 초원평야 남쪽에 원래 뭐 출발했던 그쪽을 향해서 질서정연하게 퇴각을 하자라는 이런 명령을 갖다가 하다 하는데 이게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중공군과 인민군이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벤프리트 장군, 이거 반격을 조금 강하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반격 계획을 좀 조금 수정을 좀 했습니다. 네. 밴프리트 사령관은 4월 공세가 끝난 이후에 반격을 하기 위해서 데토네이트 계획이라는 네. 작전을 좀 수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미 1군단과 9군단, 10군단이 먼저 반격을 개시해서 춘천성까지 확보하면 네. 그 다음에 동부전선에서 국군 3군단과 1군단이 진격한 계획이었습니다. 데토네이트 작전이에요? 네. 뻥 네. 터트리는 거죠. 아, 빵! 예, 빵! 하고. 그럼 원산으로 상륙해버리지.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하면서 작전의 이름이나 방어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놓으면 작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걸 좀 알아가지고. 맞습니다. 예. 네. 데토네이트 원래 계획은 사실 어떤 지역 점령에 가깝다면 네. 수정하는 경멸에 가까운 겁니다. 그죠. 후방으로 침투해서 후방 포위하고 경멸하겠다는 거. 네. 우리가 너희들한테 받은 거 그대로 돌려줄게라는 느낌. 아, 그렇죠. 네. 지금 네. 중공군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옆이 숭숭 뚫리기 시작하니까 네. 네. 쭉 밀고 들어가서 하나하나 박살내겠다는 네. 이렇게 확대된 계획이 나온 겁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네. 가장 먼저 무너진 게 어디냐면은 바로 가장 전선에 좌익에 있던 인민군 1군단이 먼저 무너졌어요. 그쪽을 담당하고 있던 것이 바로 국군 1사단입니다. 어허. 국군 1사단이 고향 쪽에서부터 문산 쪽을 밀고 가니까 인민군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계획이 쫙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하나가 어긋나니까 쫙 어긋나는 거죠. 아니 원래 정상적으로 질서 맞춰 퇴각하려면은 뚜일 맡은 부대가 이 경우 65군이 되겠죠. 딱 전선을 인수하고 그다음에 넘겨준 다음에 천천히 퇴각해야 되는데 아니면 넘겨줄 새도 없이 벌써 내빼버리니까 이때 문제가 된 게 중공군이죠. 북한군 1군단이 임진강 건너서 도망가면서 정작 중국군에게 이걸 제대로 알려주질 않은 거예요. 연락도 안 하고 간 거예요. 예. 자기 몸 하나 살기 바쁘거든요. 예. 그래서 24일 오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중공군 65군이 이제 방어선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먹자 하고 있는데 미 1기병사단이 측면에서 나타난 겁니다. 되게 약친 거예요. 틈부대에서. 예. 그러니까 1기병사단이라는 건 한마디로 탱크부대가 뭘 뒤닥치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중공군 병사들 일부는 아 저거 인민군 전차겠지 이러다가 공격받고서 미군인 거 알고 막 패닉에 빠져서 막 도망갔습니다. 이때서부터는 당장 측면이 다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네. 철수가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까지 야간 기동 아 필요 없어 빨리 일단 퇴각해서 뒤에서 빨리 재정비를 해야 되다고 하니까 주간 퇴각을 계속 하게 되는 주간 거죠. 주간 퇴각의 기동로를 이용해서 가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실책이 된 게 중공군이 굉장히 많은 병력을 동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병력을 기동로가 한정된 지역에 몰아넣으니까 완전 타켓인데. 예, 앉아 있는 그냥 목표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24일, 25일 이때에는 미국 공군이 주간에 이동하는 중공군을 상대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혀서 중공군이 폭격을 얻어맞고 중장비 같은 걸 전부 다 막 버리고 막 도망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참전했던 일부 미군 조종사들은 꼭 노르망디의 팔레지가 생각났다. 이런 팔레스 나중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팔레스 포이전이 뭐냐면은 독일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최종 단계에서 패튼의 이 전차 부대가 남쪽을 쫙 포위해갖고 네. 마지막으로 갇힌 포위망이 있습니다. 그때 워낙 좁은 지역에 10만 명의 독일군이 몰리니까 거의 뭐 사냥하듯이 쓸려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주머니의 입구 쪽에 네. 다 몰린 거죠. 네. 그리고 주간뿐만 아니라 이때 B-29가 낙동강 전투 이래로 처음으로 이제 전술 폭격에 투입이 됩니다. 중공군이 워낙에 많이 나와가지고 기름 메우고 있으니까 홍천에서 인제로 이제 중공군 맞아요. 주력이 빠져나간 지역 이 지역을 B-29들이 야간마다 집중적으로 폭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공군은 주간에는 전투 폭격기의 공격을 받고 밤이 되면 B-29의 공격을 받고 아주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사실 중공군의 가장 강점이라고 한다면 지휘관이었어요. 맞아요. 황도하이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느낌은 지휘관의 명령 체계가 무너져버린 느낌이 사실은 좀 들거든요.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퇴각 단계에서 무전을 막 대고 치니까 역시 테크놀로지의 미군이 일종의 전자전을 합니다. 전파 발생원 강한 데가 있으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포착을 해갖고 폭격기를 보내갖고 때려버려요. 이때 중국의 병단, 야전군, 사단에 이르는 무선통신체계가 폭격군에서 일시의 마비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통신이 다 두절돼버렸어요. 통신이 안 된다는 건 통제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펑더와이 사령부로부터 밑에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통신이 다 끊어져 버려갖고. 그래서 각 제대들은 또 상급사령부의 뭐 명령을 기다릴 새도 그렇지. 없이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다 하니까 그냥 도로로 쏟아져 나가갖고 퇴각하기 바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오합 지졸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펑토와이가 이 가장 크리티컬한 퇴각 초기에 질서를 잡아야 될 시기에 3-4일 동안 네. 예약 부대들이랑 연락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아무리 펑토와이라고 할지라도 이 네. 상황은 머리가 하얘졌겠는데요? 그럼요. 무슨 수단을 다 써서 이걸 빨리 연락을 회복하라고 하는데 매섭게 치고 올라가는 우리 유엔군의 예봉 앞에서 이게 다 무의가 돼버립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육사단이 네. 63군 강펀치로 그냥 빵 해서 휘청휘청했잖아요. 63군은 어떻게 됐어요? 네, 아까 그 63군이 그래서 홍천강 북쪽으로 밀려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시점에 딱 63군도 뒤에 병단 사령부랑 연락이 두절돼 버린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옆을 보니까 옆에 64군 이미 무너졌어. 네.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있다가는 이러다가 다 죽어. 저기 머리띠한 국군 막 달려오고 있어. 네. 이 상황이 딱 보이니까 위에 허가도 안 받고 독단적으로 퇴각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각자 도생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지만은 위에서 나중에 이해해 줄 거야 라고 하고 그냥 과감하게 야음을 틈타서 북한강을 넘어서 포천 이동 쪽으로 도주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어쩔 수 없이 중장비들은 다 그냥 보이고 그렇죠. 갈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우리 구군단 쪽에서도 이쪽 퇴로를 막기 위해서 우리 국군 2사단이 또 청평에서 가평 쪽으로 막 오고 있었는데 정말 아까웠어요. 정말 간발의 차이로 놓칩니다. 예. 그 정도로 빨리 도망간 거죠. 네. 용문산에서 우리 육사단을 고전시킨 63군은 네. 뭐 비록 놓쳤지만 63군이 버리고 간 중장비들은 다 노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더 있습니다. 이제 춘천 이 방면에 중공군 60군이 유엔군의 진격을 좀 막기 위해서 배치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우리의 먹잇감이 된 거죠. 60군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역시 통신이 안 되니까 63군이 60군한테 통보 없이 도망간 거거든요. 더더군 문제가 뭐였냐면은 60군은 원래 3개 사단이어야 되는데 179사단과 181사단은 저쪽 동부전선이 뚫리니까 그쪽으로 증원을 갔다가 이제 막 돌아오고 있는 차여갖고 정상적으로 일개 군이라고 볼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일개 사단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유엔군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던 그쵸. 거죠. 자, 그러려고 이제 퇴각을 그러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만 하고 있는데 60군은 눈치가 좀 덜했습니다. 63군은 눈치 보고 그냥 명령 기다릴 것도 없이 퇴각을 해버렸는데 60군은 이 위에 상급 3병단 사령부에서 퇴각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래도 나름 군인 정신이 있네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삼병단 후위 어모 임무 맡은 게 60분이니까 우리는 그냥 그치. 버리고 갔다가 일날 것 같아. 네, 네. 근데 더 치명적이었던 거는 그래도 19병단 통신은 조금 빨리 회복이 됐는데 아. 이 3병단 사령부 통신은 더 지연됐어요, 복구가. 아. 그래서 3일 동안이나 복구가 네. 안 됐습니다. 그 3일 동안 제재에서 기다리다가 아, 이미 완전 포이네. 유엔군이 다 옆으로 빠져나가고 아. 퇴로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 바람에 5월 26일에 통신이 복구돼서 야, 퇴각해야 돼. 지금 너네밖에 없어, 거기. 너네밖에 없어. 아까 너 왜 퇴각 안 했어? 왜 이렇게 거의 그 수준이었죠. 저 같으면 이제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 힘들면서 부하 살려야죠. 빨리 북한강 도하에서 화천 방향으로 빠져나와 라는 명령이 내려와서 지금 강촌이랑 춘천 사이에 그쪽으로 해서 북한강을 도하에 가거든요. 근데 그쪽이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산이 험해요. 아. 뭐 이미 육사단이 그쪽을 막고 막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강 건널 때부터 집중 폭격을 맞아갖고 한 600명이 거기서 죽고 그쵸. 넘어온 다음에도 계속 집중 폭격을 받으면서 완전히 도가내던 쥐가 돼갖고 오만 일들이 다 보여집니다. 심지어 이때 184단 540연대에서는 야 정신 차려 우리 어떻게든 퇴각해야 돼. 그럼 밑에 부하들이 지금 이 상황인데 어떻게 퇴각합니까? 막 하다가 연대장이 너 말 안 들을 거야 가자 하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하면서 네, 연대장이 부하들에게 사살당한 아 연대장을 제낍니까? 연대장이? 네 이게 중공군에 굉장히 드문 일인데 반란이 일어났어? 반란 예. 네. 네. 그러면 이 부하들은 항복한 거예요 그러고? 아 그렇죠 뭐 나 항복하고 싶은데 아, 네. 이 연대장이 막으니까 굉장히 현명하고 어, 허준 씨 말이 맞네 나는 살았어 난 살았어 전화 끊고 바로 들었어 난 중공군 내 원래 국민당군 출신들을 많이 넣었죠 성격 보충병으로 여기서 근데 이 중에서 국민당군 장교 출신들이 성분이 불량하니까 얘들을 병사로 강등시켜서 집어넣거든요 아. 그러니까 얘들 평소부터 불만이 많은데 이때다 하고 들고 일어난 거죠 아. 그렇죠 그 다음 날은 아예 사단사령부가 와야 돼버려요 네. 그래갖고 사단사령부가 포위망이 좁혀져 오니까 통신장비 다 파괴해버리고 암호책 다 팍팍팍팍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냥 단신으로 퇴각하기도 결정할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 뭐 완전히 전멸 상태에 봉착한 거죠 만 천여 명의 병력 중에서 결국에 그냥 다 찢어지고 박살이 나갔고 나중에 한참 뒤에 수습해보니까 3천 명밖에 못 빠져나왔어요 네. 그 노가 없어지네 네. 근데 단순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장교들이 싸그리 몰살하다 그렇죠. 연대장이랑 연대 정치지휘관 뭐 다 해가지고 9명 그러니까 전부 뭐 죽거나 행방불명 고급 지휘관들이 그러니까 고급 죄다. 지휘관들이 그냥 줄줄 그냥 다 나가 떨어진 거죠 장교만 654명이 그렇죠. 여기서 이 손실당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상황이 심각하니까 펑도화이는 물론이고 마오쩌둥까지 아주 굉장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네. 이때 어느 정도였냐면 마오쩌둥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줄담에만 뻑뻑 튀면서 184단 상황이 어떤지 빨리 파악을 해서 보고 오라 이럴 정도였답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이렇게 줄담배를 피우고 잠을 못 잔 게 전쟁 나고 두 번째인데 첫 번째가 바로 참전 결정 내릴 때입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과 싸우겠다고 결심할 때만큼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는 거죠 중공군이 공식 전사에서도 5차 전쟁 우리가 이겼어 하지만 184단 전멸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휘관들의 장력 문제 이런 것부터 자기네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니 이걸 이겼다고 표현을 했다고요? 근데 5차 전역은 뉘앙스가 좀 달라요 다른 거에 비하면 처음으로 중국이 우리가 적에게 줬던 피해랑 우리가 입은 피해를 거의 비슷하게 기록해놓습니다 네. 이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어. 근데 그 안에서는 역시나 이거는 잘 못 싸웠다라는 어떤 인정이지 않나 표현하는 수사를 잘 봐야 되는데 네. 이겼다라고 표현하면서도 어떤 수사를 쓰면 아 이거는 패배를 인정한 거구나 행간에 그렇죠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게 184단이 전멸한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3병단이 지휘체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통제를 못했지 않습니까? 이때 얼마나 다급했냐면 부상병이 8,000명 정도 후송이 필요한 부상병이 있었는데 네. 이걸 후송할 여유가 없으니까 다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운이 좋으면 우리 유엔군의 포로스 행세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 아, 그 태반이 죽었겠죠? 아, 운이 좋으면 포로가 된 거고? 네. 운이 없는 경우에 많은 부상병들이 치료도 못 받고 저 강원도의 이름 없는 산골짜기에서 그냥 죽어간 거예요. 그냥 길에서 비명행사하는 그렇죠. 거예요? 비명행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각성한 국군 육사단이 지금 이를 부득부득 가면서 우리 이연대에 복수를 하겠다. 화천조수 쪽으로 지금 추격을 하고 있죠. 동부전선 현리에서 쫙 밀고 내려왔던 그 구병단 부대들이 도로를 꽉꽉 메우고서 막 정신없이 퇴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어디로 가야만 빠져나올 수 있냐면은
화천댐을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 더 북진을 해서 화천댐을 막아버리면은 아직 못 빠져나온 중공군을 다 잡을 수 있겠다. 어허. 기회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육사단에게 육사단. 맡깁니다. 네. 특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준비를 많이 했던 5차 공세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국가 재정의 거의 한 13에서 15% 정도를 이 전쟁에 쏟아부었습니다. 순전히 뭐 미국 내부의 정치권의 시각만 보면은 중간 결산을 해보니까 와 이거 견적이 안 나온다. 앞으로 그렇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렇죠. 국방 예산이 3배로 늘어났어요. 유엔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정전회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회담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군사적 압박을 하게 됩니다. 네. 정전회담 기간 동안 회담장에서는 침 튀기는 설전이 벌어지고 전방 지역에서는 피가 튀기는 설전이 벌어지는 게 앞으로 2년 동안의 6.25 전쟁의 모습입니다. 즉 설전과 혈전의 반복이죠.